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크닉스에서 1973년도에 이제 생산한 그 고급 카세트 데크인데요. 원데크 형태인데, 모델명은 RS676U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 출시가가 89,800엔. 이 당시 좀 쓸만한 앰프 가격이 4만엔, 5만엔 정도 했어요. 그 최고급 앰프들이 보통 보면 이제 7만엔, 8만엔 그 정도 했었거든요. 이게 얼마나 비싼 데크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. 근데 이게, 일단 뭐 다른 거안 두고, 나중에 저기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, 불러보시면 알겠지만은, 내부가 거의 앰프보다 더 저기 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지금 폭이 40이래, 높이 14cm, 깊이가 36c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무게가 10.5kg입니다. 앰프보다 더 무겁죠.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시면은, 저는 뭐 데크는 플레이만 할줄 알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,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오디오 헤리티지에 들어가서 이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, 저기 헤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헤드 자체가 섬세하면서도 내구성 강하게 그렇게 제작이 된 제품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녹음 방식은 뭐 포트랙 투 채널 뭐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? 다 마찬가지지. 근데 당시 73년도에 돌비 방식 채택하면서 필터라든지 좌우 밸런스 조절하는 거, 그 다음에 또 특별 많은 건 튜너라든지 외부 소리를 이쪽으로 바로 입력을 해서 앰프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된것 같아요. 보통 보면은 녹음 테이프라는 거는 이런 앰프부에 마이크가 별도로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은 이런 입력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. 튜너라든지 라인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앰프 없이도 바로 녹음할 수 있도록 된 건가?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. 근데 대부분 플레이가 정상이면 녹음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. 근데 녹음이 가끔가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그 녹제라고 하는 건 녹음 제어하는 부분에 먼지가 끼어서 그렇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와 플레이를 이렇게 몇 번씩 눌러주면은 녹음이 잘 됩니다. 이건 녹음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. 테스트할 여건도 안 되고. 외관 상태 상당히 좋아요. 전면에 기스 없고, 또 모서리 깨진 데 없어요. 요거는 근데 요 상판 있죠? 케이스. 케이스가 대단히 무겁게 제작이 되는데, 요거는 제가 오늘 그라인더로 다 밀어가지고, 싹 깨끗하게 밀어가지고, 새로 도색했어요. 왜냐하면은, 이제 도색 부분에 녹이 침투하면서 그 도색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, 외려 이건 돈더 받아야 돼요. 그라인더로 갈다 손가락 잘릴 뻔했다고. 하여튼 그 정도로 괜찮은 데크입니다. 뭐 집에 괜찮은 저기 그 쓸만한 하이파이 시스템 갖추셨지만은, 데크는 사실은 몇몇 가지 빼고는 고급 데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 쪽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좀 평가절하 되는 부분도 있는데, 이런 고급 최상급 그 데크도 있었다는 걸 한번 좀 봐주시고, 또 더더군다나 전면이 실버라서, 실버 페이스기 때문에 실버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갖춰서 넣으면은 라이팅도 아주 이쁘죠. 안에 쫙 비춰주는 게 이런 식으로 토출이 됩니다. 테이프가. 요거를 살짝 눌러주면은 안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죠. 상당히 독특한 열림 방식이고 탑재 방식입니다. 자, 요 제품 요까지만 소개하고요. 데크 뭐 그렇게 많이 소개할 만한 내용 없습니다. 그 녹음을 하시는데 또한번 말씀드리는데, 녹음을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. 아무래도 CD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재생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하지만 테이프 데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.
LP라든지 CD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흥 같은 게 있다고.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, 이걸 가지고 무슨 녹음실 차리려고 하실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런 분은 사시지 마세요. 서로 피곤합니다.